소미가 늦네. 교실로 찾아가 볼까? 어? 이 시간에 사람이? 어? 소미? 소미야! 괜찮아? 무슨 일이야? 어? 영조야! 치료 후 며칠 뒤 등교한 소미는 엄청나게 흉측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. 도대체 누가 소미의 인형을 훔쳐가고 점을 찍은 걸까? 설마... 뭐?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? 너희 둘이 사귀는 사이라 서로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그때 난 친구랑 독서실에 있었어. 내 입장도 이해 좀 해줘. 어... 근데 나 소미랑 사귀고 있는 거 아닌데?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소미랑 친한 척하면 네가 질투할까봐. 틀린 방법이란 거 알아. 사과할게. 그래도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. 그래 알았어. 생각 좀 해볼게. 어, 사인펜. 연수야, 펜 떨어졌어. 고마워. 하마터면 시험 못 칠 뻔했네. 뭘. 그럼 시험 잘 봐. 그래, 영조 너도 시험 잘 봐. 아, 이제 연락 좀 안 하면 안 되겠니? 연애 좀 하게. 그러니까 연수가 독서실에 갔다는 걸 확인하려고 날 불러낸 거야? 그래, 연수 독서실 간 거 아니지? 아니, 연수 나랑 독서실에 같이 있었어. 너 연수한테 약점 잡힌 거 있지? 연수가 그거 진짜 비밀로 해줄 줄 알았어? 작년 겨울에 너... 그만! 난 절대 비밀로 해줄게. 연수 독서실 안 갔지? 연수 이게 다 말하고 다녔단 말이지? 그래, 독서실 안 갔어. 죽여버릴 거야. 자, 시험도 끝났으니 오늘은 자유시간이다.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자유다. 네. 놀고 자빠졌네.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. 둘이 정말 사랑한 것 같으니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기를. 내가 언제 잠들었지? 지금 몇 시야? 어? 뭐야! 오지마! 저기다! 살려줘!